자, 지난 시간 단어에 이어서 이제 중요 문장입니다. 중요 문장. 중요 표현 세 가지 종류씩 묶여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나오냐?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묻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때 보인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또 다른 것도 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Sleepy 한번 써볼까요? S-L-E-E-P-Y. Are you sleepy? 너는 졸리냐? 오케이, 그러면 요거 읽거든. You are sleepy. You are sleepy.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졸리다. 넌 졸린다 이 뜻이죠. 오케이, 누가? 너가. 다. 일단은 아직 누가 다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네요. 누가, 네가, 다 졸린다. 누가 다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누가, 너가, 다 피곤하다. 오케이, 이렇게 누가 다가 만들어지는 거죠.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있고, 지금은 그 중에서 뭐다? 비동사다. 비동사다. sleepy의 뜻은? 졸린. 졸린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오케이, 그렇다면 어떤을 어떻다. 어떻다. 여기서는 졸린을 졸린다로 바꾸고 싶다면,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필요하죠. 비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 뭐뭐뭐? M is R. 그렇죠. M is R. 세 가지가 있고 뜻은 두 가지. 뭐뭐뭐? 이다 있다. 이다 있다가 있는데, 오케이, 유랑 같이 일단 쓰는 비동사는 세 가지 종류 중에서는 R고, 이 문장에서 R의 뜻은 이다 있다 두 가지 뜻 중에서 이다. 그래서 너는 졸린 상태이다. 그래서 어떠나 어떻다 만들어주는 마법을 부리는 녀석이 비동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너는 졸리지 않다. 넌 졸리지 않다. 자, 그 말은 지금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not을 집어넣으면 뭐뭐 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되죠. You are, 그렇죠, not sleepy. 그렇지.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게다가 줄였을 수까지 있으니까, 얘를 줄였을 수 있단 말은 얘들 둘이 요렇게 반드시 순서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얘 줄였으면 뭐가 됩니까? 이게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Aren't. Aren't. 너는 졸리지 않다? You aren't sleepy. You aren't sleepy. 자, 그래서 요거는 You are not sleepy. 이게 하나도 안 줄여 쓴 거고요. 얘를 줄여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한번 읽어보세요. You are not sleepy. You are not sleepy. 이렇게 줄여 쓰는 방법도 있고요. You하고 are를 줄여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are하고 not을 줄여서 are하고 not을 줄였으면 뭐가 된다고요? 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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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 자, 그래서 다시 문장 다시 비동사일 때도 종류가 세 가지 목적에, 세 가지 목적으로 나뉩니다. 목적이, 문장이 세 가지 목적이라고 할게요. 세 가지 목적. 첫 번째는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거? 누가 어떻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 그러니까 you are sleepy가 그렇고요. 누가 어떻지 않다 하려면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you aren't sleepy, you are not sleepy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 붙여서 묻고 싶다면 you are는 묻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렇죠. you are를 묻는 느낌 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are를 그 you 소리 내서 읽으면 좋겠어요. are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 그냥 어떻다 라고 하는 방법과 누가 어떻지 않다 라고 하는 방법과 누가 어떻니? 라고 묻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you are sleep, are you sleepy?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졸린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 졸리니? 그래, 난 졸려. I am sleepy.
그래도 써줘야 되겠죠. Yes. I am sleepy. I am까지 써도 되고, I am sleepy까지 써도 되는데 묻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는 졸리니? 영어로 읽어볼까요?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라고 물어봤죠. 네. 대답하는 사람은 이 sleepy를 뭐 해도 상관없다. 아니요, 상관없다. 생략해도 상관없다. 만약에 졸리지 않다면 뭐라고 또 답할 수 있나요? 아니, 난 졸리지 않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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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not sleepy.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얘는 뭐 할 수 있다 그랬고? 생략해 볼 수도 있다. 묻는 사람이 벌써 sleepy란 표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줄였으면 뭐가 되죠? I'm. 그래서 아니 난 졸리지 않아. No, I'm not. No, I'm not. 됐습니까? No. I'm not. 자,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지 묻는 표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너는 졸린지 궁금하면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Happy의 뜻은? 행복한. 그러니까 또 어떤 시고요. 오케이. 너는 행복하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You're happy. 뭐라고요? You're happy. You're happy. 너는 행복하지 않다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You're not happy. 그렇죠. You're not happy. 또는 you aren't happy. You aren't happy. 이렇게 하면 not이 들어간 문장 아니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행복하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는데? Are you happy? 라고 물어보는데 행복하다면 대답이 yes, I am. Yes, I am happy. 행복하지 않다면 no. No. I'm not. I'm not happ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너는 자 여기까지 상대방이 어떤지 묻는 패턴 두 가지 했고요. 이번에 패턴은 누가 어때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너는 슬퍼 보인다 라는 표현은 You look sad. You look sad. 자, 그래서 look의 뜻은 보다. 보다, 보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에 누가 다만 골라서 읽어주세요. 누가 너가 영어로 you 다 look sad. Look sad.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그렇죠. 그러면 하다시 길을 갔으면 그것도 다 갈림길 세 개 중에 어느 길 따라갔는지 얘기해줘야지. 하다시 두나 더즈 중에 둘을 따라갔다. 그렇죠. 둘을 따라갔으니까 룩의 생김새가 이렇게 되지 않았죠. 그렇습니까? 너는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You look sad. 오케이. 너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 일단은 하다시 둘을 따라갔으니까 don't를 해야겠죠. 와. 너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sad. 저러고 있죠. 오케이. 룩 속에 2가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don't를 만들었는데 룩은 도대체 왜 없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해갖고 너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가 됩니까? 보인다 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라졌습니다 지금.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뭐 한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부분을 만드는 방법이 비동사를 쓰는 방법도 있고 하다시 do, 하다시 does, 양념시 쓰는 방법. 근데 얘는 지금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얘를 지울 수밖에 없어. 왜 지울 수밖에 없을까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비동사 있어? 누가 나를 만들고 싶은 비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하다시를 쓰거나 아니면 양형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비동사 있어? You don't say that. 비동사 없죠. You면 R가 보여야 될 텐데 비동사 없어. 비동사 길도 안 갔어. 그럼 하다시 2가 있어? 2는 있는 것 같긴 한데 2가 어딨니? 없어졌지. 숨어있던 2만 나타났지. 원래 2가 어디가? 원래 하다시가 없는데 이게 무슨 하다시 2의 길을 따라온 거냐? 그래서 넌 슬퍼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You don't
look sad. You don't look sad.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얘를 I로 바꿔서 표현할 거야. 내가 슬퍼 보이나요? 내가 슬퍼 보이나요? 할 거야. 내가 슬퍼 보입니까? 내가 슬퍼 보입니까? 내가 슬퍼 보입니까? 나 슬퍼 보여? 내가 슬퍼 보이나요? Do I look sad? 오케이. 됐습니까? 지금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길을 따라온 거야? 하나씩 두 따라온 거야. 하나씩 두를 따라온 경우 다시 그 표현하고 싶은 게 누가 어떻다 라고 하고 싶을 때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일 때는 너는 보인다? You look. 너는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look. You don't look.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부르는 부분이야. 그 부분이 뭐? 어느 부분? 어느 부분? 누가? 다 부분. 너는 보인다? You look. 너는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look. 내가 보이나요? Do I look? Do I look? 하다시 둘을 따라왔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자, 그래서 내가 슬퍼 보이니? 라고 묻는 표현이 뭔데? Do I look sad? Do I look sad? 근데 슬퍼 보인다면? 그래, yes. 너는 슬퍼 보여. Yes. 그래, 너는 슬퍼 보여. Do you do? 아니야, 넌 슬퍼 보이지 않아. No, you don't. 됐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하는 주요 표현은 누가 어때 보인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슬퍼 보인다. You look. 너는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You look sad.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너는 피곤해 보인다. You look tired. 그래서 look 뒤에 지금 이거 계속해서 무슨 시였어 지금 했는 거? Sad, happy, tired. 어떤 시였죠? 전부 다 look 뒤에 무슨 시 넣으면? 하도 시 넣으면. 아, 아이. sad 뜻이 뭔데? 슬픈 무슨 시야? 어떤 시? 다시 물어볼게요. 룩 뒤에 무슨 시를 넣으면 룩 뒤에 네. 무슨 시를 넣으면 어떤 시를 넣으면 어떤 시를 넣으면 무슨 표현 된다? 어때? 보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피곤해 보인다?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Tired 한번 써볼까요? T-I T-I-E-R-T 너 지난번에 이렇게 써가지고 계속 틀렸고요. 내가 다시 지적사항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이번에는 안 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계속 틀렸어. 이제 20번 써야 되겠다 오늘은 tired. 타이 R 소리 안 나는 E T tired. tired.
이게 아니고요. 어? Tired의 뜻은 피곤한 무슨 시? 어떤 시? 됐습니까? 그래서 뭐 뒤에 무슨 시 넣으면 하다 시 어떤 시 넣으면은 내가 아까 전에 그렇게 했나요? Look 뒤에 look. 무슨 시 넣으면 보인다 란 뜻에 look 뒤에 어떤 시 넣으면 무슨 표현할 때 쓰는 거다. 어때? 보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는 아름다워 보인다. 아름다운 영어로 혹시 알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She look beautiful. 어디가 들려갈게? 그녀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She looks beautiful.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 따라왔어? 하다시 더즈를 따라. 하다시 더즈를 따라와야 되겠죠. 왜? He나 she나 이런 거에는 전부 He, she, it. 학교에서 넌 분명히 들었어. 뭐라고? 3인칭 단수. 자, 이제 너는 학교에서 3인칭 단수라는 말, 3인칭, 뭐 1인칭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3인칭이랑 1인칭, 2인칭 처음 들어본 거. 처음 들어본다고 이거를? 3학년 때 한번 생각해보자. 1인칭, 말하는 사람. 영어에서는 I나 we. 왜 I의 뜻이 뭐야? 나, we는 우리.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한다? 1인칭. 말을 하는 사람 한 명 또는 말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러 명, 이걸 1인칭이라고. 얘는 1인칭 단수. 1인칭. 그럼 얘는? 얘는 얘가 1인칭 단수. 그럼 얘는? 얘도 1인칭 단수. 1인칭 복수겠지. 뭐가 복수인데? I는 나, 그 한 명 말하는 건데 we는 그 나는 복수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복수 두 명 이상을 말하는. 자, 그러면 2인칭은 뭐를 2인칭이라 그러냐? 1인칭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을 2인칭. 그래서 우리말론 너 또는 너희들. 너는 영어로 you. 너희들은 영어로 you. 똑같은 걸 쓴다. 그래서 you의 뜻은 너일 수도 있고 너희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장 표현에서 주의해야 된다. 영어 문장 속에 들어있는 you가 너라는 뜻인지 너희들이라는 뜻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구분하는 방법 곧 보여드릴게요. 자, 요걸 보고는 2인칭 단수라고 하겠어요? 2인칭 복수라고 하겠어? 그 2인칭 단수라고 하겠죠. 그럼 얘는? 복수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you가 너인지 너희들인지 자,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2인칭 복수일까요? 일단 1번 문장 읽어보세요. You are a teacher. 2인칭. 2번 참 2인칭이 아니라 2번 읽어보세요. You are teachers.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게 2인칭 복수겠어요? 2번. 2번이 2인칭 복수겠죠. 2번 문장 해석해보세요. 당신들은 선생님들입니다. 1번 문장 해석해보세요.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단수형, 이건 복수형이라고 배운 적 있죠. 북이냐 북스냐 이런 얘기하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말을 듣는 사람이 2인칭이라고요. 그렇다면 3인칭은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닌 게 3인칭이다.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아닌 걸 보고 뭐라 한다? 3인칭. 3인칭이라고 한다. 그래서 3인칭 단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인칭 단수. 그것이 남자라면 he, 여자라면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또는 남잔지 여잔지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땐 it. 얘들을 보고 뭐라 한다? 3인칭 단수. 그러면 3인칭 복수도 있습니다. 3인칭 복수는 they. They. They는 그들 또는 그것들. He가 여럿이 있으면 they가 되고요. She가 여럿이 있어도 they. He랑 she랑 막 섞여서 여럿이 있어도 they. It이 여러 개 있어도 they. 자, 근데 이 녀석들 뒤에 하다씨가 올 때는 그는 간다, he, go 하면 안 되고 goes 해야 된다고요. 하다씨 does에 얘들의 경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 하다씨를 하다씨의 길을 가게 되었다면 그 하다씨 속에는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있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She looks beautiful. She looks beautiful. 그녀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She she look looks doesn't look beautiful. 그녀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She doesn't look beautiful. 에잉? 그녀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She doesn't look beautiful. 그녀는 아름다워 보이나요? 그녀는 아름다워 보이나요? Does she look beautiful?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 어느 길 따라왔어요? 하다시 더즈를 따라. 오케이. 그럼 미안, 나는 바빠. 지금부터는 뭐냐? 곧 상대방이 뭔가 부탁했을 때 거절하는 표현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Sorry. Sorry. I am busy. Sorry 한번 써볼까요? S-O-R-R-Y. BG 한번 써볼까요? BUSY. 오케이. 여기에 story 앞에 뭐가 생략됐냐? I'm sorry. 오케이. 나는 미안하지만 나는 바빠. I'm sorry. I'm busy.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이다? 부탁을 거절할 때 쓰는 그렇죠. 말이다. 그렇죠. 부탁을 거절할 때 쓰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너는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오케이, 미안하지만 난 좀 바빠서 안 되겠어. Sorry, I'm busy. 됐습니까? 정말이 Sorry, I am busy. 그다음? Sorry, I am tired. Sorry, I'm tired. Tired 한번 써볼까요? T-I-R-E-D. 오케이. 그다음 패턴은 나는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패턴 연습하겠습니다. 난 넘쳐가지 않다. I am not foolish. Foolish 한번 써볼까요? F-O-O-L-I-S-H. Foolish 뜻은? 멍청한. 오케이,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나는 멍청하다. I'm foolish. I'm foolish. 너는 멍청하니? Are you foolish?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 어느 길 따라다니고 있어 지금? 비동사 따라다니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너는 멍청하니? Are you foolish? 라고 물어봤는데 맞다면 I'm foolish?
Yes, I'm foolish. 나는 멍청하지 않다면. No, I'm not foolish.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나는 어떻지 않다 라는 다음 패턴. I'm not hungry. Hungry 써볼까요? A-I-H-U-N-G-R-Y. Hungry 뜻은? 배고픈. 오케이. 너는 배고프니? Are you hungry? 그래, 나는 배고프다. Yes, I am hungry. 오케이,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있겠죠. 묻는 사람 말 속에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Are you hungry? 라고 물어봤는데 배고프지 않다면? No, I'm not hung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대방이 어떤지 묻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때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거 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탁을 거절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패턴들 한 겁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이게 시험지. 아, 예, 다 했나요? You're sleepy. Are you happy? You look sad. You look tired. 뭐 틀린 거 있으면 고쳐봐. 없네? 아, 이거 틀렸을 거 아니라고 했는데 없네? 그래.